누가 더? 제가 좋아요, 이광수가 좋아요. 내가 좋아요, 이광수가 좋아요. 답변해 주세요. 송중기. 어? 맛보기란 거 아니야? 예, 4천 명 모두가 송중기라고 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.
강수 씨의 선제 공격 스타트. 강수 씨가 100개 해도 제가 한 개만 하면 돼요. 강수 씨 한번 가죠. 주민이 정말 할 수 없는데. 그러면 뭐 가볍게 네, 가볍게 귀여운 정도로 그냥 뭐 다 좋은데 주사가 좀 가볍게 네. 주사가 있다 네. 예를 들면 일단 기억을 잘 못해요. 아무 기억을 잘 못하고 예전에 같이 순대국집에서 술을 한잔 마시다가 예. 제가 핸드폰을 계속 만졌어요. 아. 그리고 예 화장실 갔다 오니까 핸드폰이 없길래 유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예. 아, 그 순대국집 유통 거기 물통에 물을 마시려고 유통이 잘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술을 마시고 갔으니까 준비해둔 그 오늘 순대국에 넣었어요. 다행히도 기억을 잘 못하니까 네, 다음날 자기 핸드폰이 이상하다고 네. 뭐 고소한 냄새가 난다 진짜 오늘 네, 귀여운 그만 네, 네. 자 일단 강수 씨의 선제 공격이 있었고요. 네. 준비 씨의 반격 들어볼까요? 지금 준비 씨 아무도 없죠? 못 들어오죠 오늘? 아니 지금 다른 지금 이 자리에 아마 기자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. 아, 네. 세를 사치가 기자님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광수 씨 생일 폭로. 제가 군대 가기 전인데 군대 간 수죠. 뭐라 지금 일이 많은 거 나라 이름 표정이 지금 국산에서 주시고 계세요. 광수 씨가 제가 군대를 입대하고 저희 신형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 입대하고 나서 한 4일 5일 뒤라 결혼식을 참석을 못했어요. 예. 근데 광수 씨가 저는 그렇게 친구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광수 씨가 이거는 저 고마운 얘기예요. 저희 대전 고향집에 가서 제가 없으니까 그 한 천 몇 분 되는 분들 사진을 일일이 다 찍어주시고 또 제가 속상해할까봐 종국이 형을 섭외해서 축가도 종국이 형을 데려가서 제가 저희 둘째 아들 역할을 다 해줬죠. 이야 네. 이건 박수 나와야 되네. 나중에 군대에서 대리부가 나와서 저희 형 결혼식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네. 나더라고요. 그 정도 열심히 해줬는데 친구가 그, 얘는 제 주사를 폭로하지만 저는 사람이 더 잘 될수록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소중이에요. 완벽했어. 감사했습니다. 자, 여러분 다 농담인 거 아시죠? 거짓말이었어요. 아, 뭐 두 분 보면은 정말 배우계의 송대관 태진아 같은 느낌. 정말 태진아는 송대관 태진아의 후예들. 좋았어요. 아니 광수 씨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친하지만 내 친구 송중이 참 머리가 좋아서 얄밉다 뭐 이런 순간 없으세요? 얄미운 순간이요? 예. 그 라이브사에서 나오신 분인데 나에게 송중기란 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? 나에게 송중기란 예 왼수? 일단 스케줄 있지 않아요? 그만 가세요. 네 그만 가세요. 아 이거 어색해요 이런 거. 아 이런 수 못하겠어요. 놀려도 좋고 그냥 편하게 네 사랑 한마디 이런 거 정의하기보다는 일단 여기 와주신 분들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진짜 의리 예 의리가 있는 친구라는 건 아, 예, 제가 정말 보장할 정도로 역시 예 정말 네. 광수 씨랑 기린
기린이 진짜 쓰단 거 아시죠? 뭐라고 해야 할까요?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고요. 예. 극찬, 극찬. 네. 그리고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뭐라고 할까요? 가장 여린 사람입니다. 여리다. 그래서. 이 녀석의 단점을 메꿔주고 싶은 친구가 되고 싶죠.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단점이 너무 많다니까. 내가 지켜주고 싶고. 단점으로 네. 두 분의 우정, 그리고 또 두 분의 재미있는 그런 그 브로맨스를, 일상에서의 브로맨스를 계속해서 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. 네. 광수 씨 멋진 활동 부탁드리고요. 우리 키에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해주세요. 네? 아빠야! 아니, 저는 제 일이 있어서. 지금이 송중기 친구가 아니에요. 배우시잖아요. 요즘에 제 기사에 양희성 첫부장은 송중기 친구가 있는데. 예,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다들 건강하세요. 다음 또 중기 팬미팅 때 한 번 더 이렇게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. 다들 건강하시고요. 오늘 이제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도 마음껏 즐기다가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방송을 다 같이 타자 붙일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